자, 안녕. 오늘은 지난번에 원급, 중급, 최상급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비교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의외로 다양하니까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가능한 뭐뭐하게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 as 원래 그 원급이지 거기 뒤에다 뭐만 붙이면 된다고 possible을 붙이던 거야. 아니면은 as 뒤에다가 뭐를 붙이거나 주어, can이나 could를 붙이거나 왜냐면 possible이 할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can이랑 could, 그죠? could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일 때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그 문장은 단순해야 된대. 그죠? as 가능한은 단순하니까 as 넣어놓고 possible을 뒤에 붙이든지 아니면 as simple as they can인데 이때 they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sentence들이다. 이거를 주어로 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몇 배가 될 수도 있잖아.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배수사라는 게한 배, 두 배, 세배 이런 게 배수사거든. 그래서 그거를 as 사이에다 붙이던지 아니면은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건 비교급. 우리가 이런 거 원래 얘를 쓰잖아. 근데 그 앞에 뭐를? 배수사를 넣을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알아두면 좋은 거는 트와이스나 하프는 이렇게 비교급과는 놀 수가 없대. 그래서 그 베이비, 그죠? 아기 길이는 강아지보다 몇 배나 크가 큰데, 근데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 이 기린이 걔만큼 큰 거잖아. 근데 네 배가 더 크니까 four times라는 거. 그죠? three times. 두 배는 뭐라 그래? twice 이런 거. 근데 비교급일 때는 얘네들은 안 된다. 하프 같은 경우는 절반이에요. 절반만큼 뭐뭐하다라는 거. 자, 점점 더 뭐뭐한이라는 건 우리 뭐 한다고? 비교급 앤드 비교급. 그죠? 근데 만약에 비교급 자체가 우리가 왜 more interesting 이런 걸 쓰잖아. interesting. 이런 게 있으면 more interesting and more interesting 하면 너무 문장 길잖아. 그럴 때는 그냥 more and more 원급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more and more interesting 이렇게 쓰면 점점 더 재밌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자, 뭐 할수록 뭐뭐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시험은 이걸로 봐요. 보통 요걸로 나와요. 요거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데 얘는 더비교급 주어동사, 더비교급 주어동사야. 그래서 더 다음에 최상급이 나올 것 같지만 더 다음에 비교급, 더 다음에 비교급. 그죠? 왜냐면 여기 비교급이 디피컬트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커질수록 일하고 싶으면 더 비걸. 그죠? 아니면 뭐더 스몰러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넘겨볼게요. 요거는 문제들을 풀면서 한번 더 보고. 자,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어떤 거냐면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이거는 나중에 외워야 될 거예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복수명사야. 그렇죠? 여러 개 중에 가장 뭐뭐한 하나. 그렇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한 개다라는 거. 상해는, 그죠? 상하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바쁜 도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하이다라는 뜻이고, 가장 뭐뭐한이라는 최상급의 의미를 원급, 비교급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조금 그지 같으니까 잘 봐요. 자, 게리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게으르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게리는 게으르대. 누구보다? 어느 다른 사람들보다도 게으르다. 그래서 any 여기 이렇게 than any other 단수 명사로 쓰던지 요거 잘 보세요. 쓰던지 아니면 앞에다가 no person, no other person 이거 그냥 쓰고 그렇죠? 사람이니까 쓰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no other person as 원급 요렇게 둘 중에 하나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저희가 게리만큼 이렇게 쓰면 게리만큼 게으른 사람은 없다. 게리보다 게으른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게리가 제일 게으르다 이런 이야기다라는 거. 이것도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원어보다 최상급 뒤에는 복수명사를, 비교급 된 any other 뒤에는 단수명사.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가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 중에 하나지. 그쵸? 더 높은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롯데 타워가 한국에서 다른 빌딩들보다는 크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뭐하다는 거야?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에는 복수명사 빌딩스, 여기는 단수명사 빌딩이 온다라는 거. 자, 문제를 볼게요. 다른 어떤 농작물보다 요거 6번이 어려우니까 6번을 할게요. 자, 6번이 어려워서 6번을 할게요. 자, 이 호박은, 그죠? 이 호박은 디스 매우 펌킨, 그죠? 무겁대, 그죠? 무거워. 그러면 뭘 쓰죠? Is heavier. 무거워. 그죠? 뭐보다? 요거 그 농장에는 나머지고 다른 어떤 농작물보다거든? 그죠? 다른 어떤 농작물보다. 그러면 heavier than, 아까 나왔죠? Any other 단수명사지. 그죠? than any other 다음에 이렇게 단수명사 나온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 그 농장에서 on the farm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넘겨볼게요. 자, 긴 칸을 채워볼게요. 두달 동안 점점 더 속이 상했다. 뭐를 해볼까? 이야기를 더 할수록 더 많이 웃었다. 이거 볼게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는 더 비교급. 그래서 더 비교급이에요. 물론 여기에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 거고, 주어 동사가 여기는 점점 더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웃었잖아, 이야기를 할수록. 그렇죠? 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토크가 나오니까 토크드. 왜냐면 웃었다 과거니까. 그런 다음에 뭐를 한다고? 더 많이, 더, 뭘, 우리가 더 웃었지. We left다. 라는 거. 우리가 더 이거 할수록 더 요거하다라는 뜻이 이렇게 쓴다. 라는 거. 그죠? 점 많이 하다라고 할 때는 보통 요런 거. 더 모월, 더 모월, 요렇게 쓰고. 더 크다라고 할 때는 더 bigger. 더 길다 할 때는 더 taller.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넘겨서 문장을 완성할게요. 점점 더 빛이 난다. 더 차갑게 식어간다. 요거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 아, 3번, 2번, 3번 요거 두개 할게.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면 더 오래 기다릴수록 더 비교급 다음에 더 차갑게 식어가지. 그러면 더 차갑지. 콜드에다가 뭘 붙여? 비교급. 누가? 내 커피가. 그죠? My 커피. B. K. 왜 BK이야? 여기도 과거니까. 그죠? 자, 일본에 있는 다른 어떤 도시도 도쿄만큼 유명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도쿄가 제일 유명하다지. 그래서 no other. 그죠? 도시가 나오니까 no other city. 어디에서? in 일본의 어느 다른 도시도. 그죠? 유명하지가 않다. Is more famous는 OUS가 붙으면 우리가 more를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no other city in Japan is more famous than Tokyo. 그러니까 도쿄보다 더 유명한, 여기가 도쿄보다 더 유명한 일본의 도시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틀린 부분 고쳐 써볼게요. 가능한 깨끗하게 했다. 뭐가 틀렸을까? 2번을 한번 볼까? 자, 2번을 보면 우리는 만들었지, 교실을 가능한 한 깨끗하게. 그죠? 가능한 한이라 그러면 as possible이거나 아니면 as 주어 can could였거든. 그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 as 형용사 다 있는데 여기 뭐가 없어?
슈어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게두 가지지. made 다음에 as, clean as we could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s clean as possible도 되고,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Six times dinner. 자, 그 다음에 빈칸 영작하기 한번더 볼게요. 가능한 한두 개까지 깨어 있었다. 요거는 알것 같고, 어느 것보다 식어보다 하지 않다. 2번을 해볼까? 자, 그 나라에서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도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다른 어떤 사람도 이미 있어. 그 나라에서 다른 어떤 사람도 크지가 않아. 그래서 뭐뭐만큼 크지가 않아. 그러면 동사 다음에 as big as지. 그죠? 요거는 뭐 할만 했으니까 뭐뭐만큼이면 as지 뭐. 그죠? 보다라고 할 때는 비교급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오래된 집 중에 하나다 하는 동안 점점 더 커졌어. 요거 한번 볼까? 점점 더 커졌어. 자, 그의 목소리는 여기 그가 말하는 동안이 여기 이 있어. 그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가 나오면 되거든. 자, 점점 더 커졌어. louder and 이렇게 쓴다라는 거 점점 더 커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 우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84랑 85도 나중에 한번 풀어서 채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까먹지 말고 요거는 우리가 배운 거 기초로 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끝!